16만 5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뉴입니다. 뉴, 은,는 2008년 영화 투자 / 배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투자 배급사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드라마 부문, 음악 부문, BFX 부문 등을 영위 종속회사인 뮤직앤뉴는 음원 투자 및 유통업, 콘텐츠 판단은 영상 콘텐츠 부가판권 유통업, 엔진 비주얼의 이브는 BFX 사업, 스튜디오앤뉴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함 동사의 주요 개봉 배급 작품은 2022년 영화 정직한 후보 2분, 올빼미, 2023년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밀수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등 배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2015년 2월 스포츠앤뉴를 설립하여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대시 한국 영화 배급사는 동사를 비롯 CJENM 주과 CGV 아트하우스 주 쇼박스 주 롯데 엔터테인먼트가 선두권을 점하고 있음 대시 주요 종속 기업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주 스튜디오앤뉴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 뮤직앤뉴 주 콘텐츠 판다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연되었던 영화 개봉이 증가한 가운데 영화관 관람객 수 회복 및 티켓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전환 우선주 부채 평가 손실 제거 등으로 법인세 비용 발생 및 중단 영업 손실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영화 기대작 개봉 증가로 영화관 관람객 수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종속기업 스튜디오앤뉴의 디즈니향 드라마 공급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21일 13시 28분 기준 장중 뉴의 시가총액은 223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10위입니다. 뉴의 상장 주식수는 2790만 6106주입니다. 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뉴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3.8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52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4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0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0배, 4,44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번지억 원, 18억 원, 7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8억 원, -382억 원, -211억 원입니다. 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4번지 56%이고 유보율은 766.5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1.52이며 전일 대비해서 1.29 더하기 0.0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30.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7-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의 2023년 7월 21일 13시 28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9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070원보다 8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74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